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광안리 밀락 수변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아, 수변공원. 수변공원 하면은 컨티 메카 아닌가요, 혹시? What?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 그렇군요. 너무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 예. 네. 그치, 뭘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회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 계신 어머님과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밀락회센터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부산의 수산시장 하면 대표적으로 자갈치 시장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최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대로 리서치한 결과 많은 분들이 자갈치 시장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도 사실 부산 올 때마다 들른 곳이 자갈치 시장이었는데, 방문자 대부분이 관광객들이고 현지인들은 밀락동 회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회센터에서 회를 구입하고 수변공원에서 동생들 과 한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뭐라고 했더라? 여튼 광안리회 센터는 규모도 커서 여러 곳으로 나뉘어 분산 운영이 되는 곳인데요. 어패류 시장과 같이 하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회센터 기준으로 수변공원 근처에 화로 직판장까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며 찾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 이분한테 물어볼까? 해 뜨려고 그러는데 시장 같이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또 좌회전에서 쭉 가시면 네. 센터 프리모라고 있거든요. 쭉 끼고 좌회전 하시다 보면 바로 센터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화로의 센터 바로 뒤 블록은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가 갈 일 없는 물차대는 곳이고요. 결국 저희는 많고 많은 회센터 유니버스에서 제일 눈에 띄고 찾기 쉬운 밀락회 타운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회센터인데요. 1층은 횟감을 구입하는 곳이고 2층부터는 회를 먹는 곳이겠죠. 뭐요? 그리고 건물 뒤편에 회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꽤 오래된 주차장이 있었는데, 회센터를 이용하시면 할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그닥 크지 않은 규모로 여러 상점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네? 너무 1kg 3만 원, 가격은만 싹 빠집니다. 협정력. 1kg에 3만 원? 손이 너무 커도 나도 커. 아, 잘라가면 그거 얼마야? 3만 원, 얼마나 되는지. 바구니 무게까지 딱 2kg이 나오네요. 요거는 사실은 3만 5천원까지 드릴게요. 3만 원. 3만 5천원? 광어는 요거는 1kg 3만 5천원. 아, 1kg에 3만 5천원. 가격은 막 똑같습니다. 제가 싸게 드릴게요. 일단 첫 집이니까 패스. 도미? 도미. 도미 키로 3만 원이야. 어디 가서 잠깐만요. 이모님 잠깐만. 도미를 할 때 얼마나 대수가 있습니까? 도미 많습니다. 도미 진짜 많습니다. 대분이에요? 네. 너무 크다. 뭐 도미는 머리가 커서 크고 작게 안 나옵니다. 양이 적게 나옵니다. 그냥 가격은 죄송할까요? 죄송할까요 이모? 일단은 싱싱해 보이는 대로 가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오늘 다 들어왔어요. 청각. 아, 예. 청각보다 더 있어 싱싱하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먹고 가시게. 햇집 드시고 가게. 네. 광어는 어찌 합니까? 광어 이건 2만 5천 원이요. 3만 5천 원. 아, 내가 낙지하고는 낙지하고 서비스 받으니까. 낙지하고 서비스? 예, 챙이 들어가, 챙이 들어가, 예. 이곳은 다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뢰성이 높아지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여기가 처음이라 이제 구면이 된 첫 번째 집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우리 도미하고 방금 한 번 먹으면 되겠나? 네. 마지막에서 제가 많이 드릴게요. 밀치 한번 먹어도 되고. 아니, 통어. 통어가 얘인데 얘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두 마리 5만 원짜리. 저희는 그냥 도미와 광어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죽었네. 아이고, 참 너무 고기. 좋은 고기 사는 게 우리 너무 많나? 너무 크지? 너무 크지. 아, 그렇다. 이모 네. 조금만 봐봐요. 조금만 작은 거 약간. 좀 야, 이거 2만 원만 드릴까? 어디 광어? 어머님 덕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요. 그래야 다음 걸 딱 오늘 사주고 오지. 아이고, 맛이 많이 그래서. 낙지 두 마리 많이 있는데 낙지가 엄청 올라 버렸어. 아이고. 예.
너무 많이 올랐다. 예, 나 두 마리 5만 원, 이것도 7천 원씩 받아야 돼. 많이 많아. 이거는 저기 있어요? 예, 그거는 이거 소라는 안 먹고 소라 1kg 2만 원. 전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말씀 말씀. 이거 그러면 2만 원에 나가서 5만 5천 원이네. 아니 또 3만 5천 원, 5만 5천 원,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네. 예, 예. 더비치 조금만 아니야? 이거 이 맛이 제일 좋아. 이거 조금만 더 줘봐. 소라나 줘. 아니 개불은 안 먹어요. 이 비싼 개불 좋아해. 나는 안 먹어. 아, 예. 근데 우리 먹을게. 이 비싼 개불을 드리는데 안 다 사이. 네 마리 10,000원짜리 두 마리 쓰고. 그럼 6만 5천 마리 쓰지. 아 알았어요.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이고 드셔도 나 지금 어서 드릴까봐. 다 뜯어 형님아. 아니 잘한데. 비치 한 마리 사서. 아유 감사합니다. 비치 맛있어. 아니 오선 잔 잔도 미친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없어. 그러면 이거 5천 원씩 뭐 줘 그냥. 다리비를 주든지 천복을 주든지 해. 천복도 천복. 한 마리 5천 원이 한 마리. 아유 참 그런 소리. 아, 한 마리 5천 원이 그런 소리. 나는 나 가리비 안 먹어 전복. 전복은 안 돼. 한 마리 이상은 못 돼. 진짜 내가 오늘 붕이 붙었어. 붙어갖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야. 주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숨막히는 명승부연. 자 이것도 한 이거라도 있다. 얼른 가야죠. 이곳 시장은 구매자가 직접 화로를 구입하고 초장집을 선택해서 가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일단 상인에게 추천받은 식당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7만 원에 지금 세 마리 전복도 되게 큰 거 두 개. 거기다가 먼 집을 가면은 그게 심리전이거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 우리 집을 살 줄 알았네 이거. 그럼 더 잘해주려는 게 있어. 첫 번째 거래하면 안 되고. 우리 엄마가 얘 거상을 하셨잖냐. 나 대학 다닐 때 알바 많이 했어 엄마 집에서. 역시 노하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리스펙! 여튼 엘베 안에서 내려다보는 해수욕장의 전망은 상당히 좋았고요. 구매한 고기는 식당에 주면 알아서 손질을 해주십니다. 상차림 비는 1인 5,000원으로 제2의 수도답게 서울 수산시장과 별반 다를 게 없었고요. 대신 뷰가 좋아 이 정도면 퉁쳐도 될 것 같았습니다. 기본 상차림은 꽤 괜찮게 나왔는데요. 무려 콘샐러드와 순두부, 미역줄거리와 번데기, 그리고 인원수에 맞춘 고추와 야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엔 술이 빠질 수 없죠. 소주 한 병 시켜봤고요. 물론 저는 음료수를 대신했습니다. 우선 밑반찬부터 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뻔한 맛이지만. 네. 역시 맛있는 맛. 스위트콘. 다들 예상이 되는 맛이라 그냥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질된 해산물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산낙지는 특이하게 김가루도 뿌려주셔서 기분이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과연 비주얼만큼 맛도 좋은지. 너무 신선해? 너무 맛있어. 확실히 바닷가 근처에서 먹게 되면 분위기 때문인지 더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유통 과정에서 수산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은 건지 그냥 느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맛의 차이는 확실히 났습니다. 전복도 조금 더 뽀득하면서 끝에 단맛이 잘 살아있었고 씁쓸함이 약간 있는 멍게는 오히려 단맛이 더 진하게 느껴져 맛있었고요. 해삼 역시 아무런 간도 안 해도 꼬독하면서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공짜로 주신 거라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지.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간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바닷물? 그치. 이게 멍게를 먹고 네. 나면 입을 클린시켜줘서 배가 되게 맛있는 역할을 해줘요. 네. 개불은 단맛이 있거든요 끝에. 무슨 맛? 단맛. 한배 한 잔 들라고. 사이다지만은 기본 맛. 보고 있나 칠성 사이다. 차게. 오늘의 메인인 화로회가 나왔는데요. 생각외로 투박하게 썰린 막서러 방식으로 나왔고 그 흔한 플레이팅도 되어 있지 않아 그냥 뭐 심플하고 좋네요. 뭐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차지네. 와 기름진이. 보기에는 뼈가 씹힐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와 이건 상상했던 맛과는 다르게 고소함과 쫀득한 식감이 역시 도미는 도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먹을 거야. 그럼 한 잔 마시고 먹을래. 소주 한 모금에 회 한 점. 앞에 그래요. 바닷가 있다. 멋지네요. 부럽지? 아 진짜.
루. 그래요 그냥. 네. 확실히 바닷가 앞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회 양도 적당하다. 광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달아? 요게 쥐치인데 아까. 소시 아니야? 아니 소시. 쥐치는 너무 작아서 그런지 솔직히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구입을 했다면 돈 아까울 것 같았어. 아줌마 이 개새. 이번이 여시장 다니는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금액적으로 가장 성공을 했고 오늘 뷰를 앞에 두면서 이게 여기 약간 이래야 수산시장 오는 거거든. 원래는 옛날엔 이랬어. 참 가성비 좋아 이러면서 비싸게 왜 횟집을 가냐 막 이러면서 수산시장이나 가자 이러면서 이 맛에 왔는데 이제는 이게 반대가 돼버렸잖아. 이게 이 컨셉은 아주 옛날에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대야.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어. 그리고 회류도 우리가 먹었을 때 가라시장에서 똑같은 전복을 먹었는데 전복 맛이 느낌이 있다는 거. 서울에서 먹었을 때는 전복 맛의 느낌 별로고 뭔가 밍밍한 느낌? 분위기도 좀 바다 내염이 확 배어있어. 회류에서.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매운탕을 주문해봤는데요. 이 엄청난 비주얼의 매운탕은 무조건 맛있을 확률 68,000%.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낚시 갔었을 때 먹는 그런. 못 먹겠다. 너무 많으냐? 못 먹겠다 나는. 근데 많이 비리다. 내가 비린 거 잘 먹거든. 이거는 좀 심한. 매운탕은 식당마다 복불복이라 여러분은 꼭 성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밑반찬은 입에 맞아 어느 정도 밥은 비울 수 있었고요. 남은 회는 초밥으로 만들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 매운탕 빼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나오실 때 주차 확인은 꼭 잊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다 해서 총 33,000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공깃밥이 2,000원은 좀 심했다. 자, 오늘은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광안리 회센터를 방문해봤는데요. 대부분 관광지 수산시장은 바가지를 당할 거란 편견을 깨고 가격 정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장에서 왠지 신뢰성이 생겨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았고요. 좀 더 가성비 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날이 좀 따뜻해지면 회포장으로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뭐 수변공원에서 추억도 만들면 더 좋고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